제가 인문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만들고 여기저기 기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문 디자인과 경영은 어떤 관계이고, 인문 디자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인문 디자인이 도대체 뭐야? 라는 얘기를 해요. 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얘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신 분은 여러분들은 벌써 직감하셨을 거예요. D라는 것이 결국에 인문인데, 왜 인문이라는 단어를 또 써놨을까? 동의어죠. 어쩌면 저 단어는 이런 거죠. 인문인문 사인 디디 사인이라는 동의어가 중복돼 있는 단어, 말도 안 되는 단어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문화가 발달된 지역에 관해서 이런 단어를 쓰면 좀 웃기는 단어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삼성전자의 디자이너였다, 저였다고 하면, 디자인의 그래도 최전선에서 글로벌한 그 디자이너들 분들과도 교류를 해봤을 것이고, 디자인을 실제 오랫동안 했고, 이런 사람조차도 이 D라는 것을 입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진짜 디자인에 녹여내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지언데, 비 디자이너들은 얼마나 더 D가 인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사실을 모를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디자인이라 읽고 자꾸 사인이라 말한다는 거죠. 디자인이라 쓰고 사인이라 읽고 사인이라 말한다. 그래서 D가 무구마돼 버렸다. 이 무구마된 것을 더 이상 무구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 D의 동의어라고 할수 있는 인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문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제가 죽을 때 하나 정도 했으면 하는 게 인문이란 단어를 떼도 디자인이 인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죽고 싶습니다. 그게 제 업이에요. 뒤의 중요성. 우리는 자꾸 사인의 중요성을 많이 알죠. 예쁜 것. 근데 그 예쁜 것의 의미는 뭐? 예. 근데 디자이너들은 그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2년, 2, 3년 강의를 하다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 책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건데요. 다 읽어봤어요. 주로 어디서 학부 과정 대학생들 강의를 특강을 할때 이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제가 제 경험을 쭉 얘기해 주죠. 그러고 나면 강의 막 마칠 때쯤에 좀 숙연해지는 그런 때도 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머리로만 알았었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근데 D는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알아야 내 생각을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감된 것을 사인화하는 표현의 전문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의 개념화죠. 생각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했고, 이제 개념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 드리면, 컨셉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 대학교 1학년 때 구성 시간이었어요. 구성 연습 시간. 그래서 포스터 물감으로 당신은 했는데, 그렸는데, 스케치를 하고 포스터 물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하죠.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쯤 됐는데, 회관의 앞단 쪽이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컨셉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컨셉. 어떻게 잡지? 이런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셉을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주제는 뭐예요? 이런 질문은 했지만, 컨셉이라는 그 자체에는 질문을 해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 학생들은 다뭘 해갖고 왔냐면, 스케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나가서 발표를 했죠. 자기 컨셉을.
우리는 컨셉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디자인 경영철학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컨셉은 글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부터 그냥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글쓰기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글 쓰는 것이 컨셉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건 작가들이나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이고,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글안 써도 돼. 글못 써. 시작이 여기였던 거예요. 시작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디자인을 그렇게 오랫동안 학부 때부터 시작하면 30년이 훌쩍 넘었죠. 근데 디자인의 D가 글 쓰는 거라는 걸왜 몰랐지? 라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 발달된 지역에 가면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D에 해당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배웁니다. 뭘 통해서? 철학 과목과 역사 과목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D에 대한 프로세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배우고, 대학에 와서는 사인의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디자인, 그러면 어때요? 건축을 디자인하는 프로세스, 사인화 방법을 배워요. 제품 디자인하면은, 제품 디자인하는 사인화 방법, 패션 디자인하면은 봉제부터 시작해서 사인화 방법을 배우죠. 그것의 컨셉을 잡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하나로 줄여가는 방법을 배운 거죠. 생각을 하나로 줄여가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어요? 역사 과목과 철학 과목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